정신 국격 실추 윤석열은 퇴진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내려와라.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보복 야당 탄압 검찰 독재 박살내자. 공포정치 폭압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책임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청 광장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도 경찰을 동원해서 서울시가 막으려 했습니다. 이 정권 아래 있는 이 서울시와 이상민 장관 등 책임자들, 이들이 인간입니까? 아니요. 인간이 아닌 자들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깁니다.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차게 함성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100일이 다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 태륜 정권, 윤석열 정권과 태륜 정당, 국힘당 사죄도 없이 진상조사를 방해만 하지 않았습니까?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정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불안하게 만드는 이 정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사의 책임자들 사죄와 책임은커녕 폐륜 막말에 뻔뻔하게 그지없는 행보를 이어가니 정말 열불이 터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너희가 태륜이라 윤석열은 태륜!
대체하라! 대체하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한데 윤석열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술 처먹고 있어요!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데 참사 다음날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사람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사진이나 찍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위태 없는 합동분향소 운영하고 선심 쓰듯이 장례비 위로비 지급을 발표하고 유족의 의사를 묻지 않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건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제대로 된 사죄와 국가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 이런 폐륜 정권, 무능, 무책임 정권 우리 국민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어땠습니까? 당장 파면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수사를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참사의 또한 주요 책임자 오세훈 서울시장 어땠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됐는데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추모공간 설치를 불허하고 사실상 추모에 회방만 넣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을 비롯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내뱉으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참사 이후 100일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폐륜 정권, 폐륜 정당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지 않겠습니까? 고개 쳐보겠습니다. 태진이 추모다. 윤석열을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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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륜 정권, 깡패 정권, 윤석열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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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륜 정당, 깡패 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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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 정권, 막말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차가. 와, 저 뒤에 또 차 오는 거야? 뭐냐, 또 온다.